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서서히 내렸습니다. 매그놀리아 2012 경희대학교 송년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경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목년회의와 목년예술제를 통해 경희가 걸어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문화홍보처장 김종회 교수입니다. 2012년 올 한 해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2013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 경희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매그놀리아 2012 제1부 목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희는 학문과 평화, 학술과 실천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1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 한 해 경희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기록 리뷰 2012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2012년 새해 벽도 모든 경희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국내외 교육계는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2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며 경희와 우주, 인류사회에 나아갈 길을 가르치셨던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경희인 모두는 한마음이었습니다. 학술과 평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 경이로운 경희를 향한 고인의 높은 뜻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2012년 경희는 구성원이 함께한 미래전략 글로벌 에미넌스 2020을 준비했습니다. 구성원의 오랜 숙원 사업인 스페이스 21도 곧 착공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는 새 시대를 열어갈 담대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여는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경희의 전통, 학문과 평화를 축으로 대학의 지구적 존엄, 글로벌 에미넌스를 구현합니다.
경희는 이러한 비전과 함께 탁월한 학술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연계 협력과 융복합으로 개방적 통합 학문을 추구합니다. 인류 문명, 바이오 헬스, 미래과학, 문화예술, 사회체육의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21세기 새로운 학문의 시대, 융복합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탁월한 저서와 논문, 창작활동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대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경희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술 세계의 탁월성을 실현합니다. 지난 5년간 경희는 600여 분의 교원을 모셨습니다. 2012년 현재 1450여 교수진이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2년 후 2014년에는 1600여 분의 교수진이 경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올해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지난 3년 국내 종합대학 5위권을 유지해온 데 이어 지난해 경희는 세계대학 2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교수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 석학과 거장, 대가의 길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것. 이 목표를 위해 경희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반을 준비한 해입니다.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학금과 사회봉사기금을 마련하는 아름다운 매그놀리아 스토리가 이어지고 새로운 사업 구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거교적인 성금 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합니다. 오는 12월 28일 스페이스 21이 첫 삽을 뜹니다. 스페이스 21은 미래대학 캠퍼스 인프라를 마련하는 초대형 마스터 플랜입니다. 21세기 대학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상징하는 예술성, 창조성, 기능성, 지속성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새 시대 새 경희가 지향하는 학술적 포부, 실천적 열정을 담아낼 것입니다. 경희와 사회, 경희와 지구의 창조적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스페이스 21의 비전입니다. 자원봉사는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찰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통하고 나누고 고통을 서로 돌면서 새로운 나, 더 큰 자아를 만드는 창조적 여정입니다. 경희는 지난 한 해도 대학의 공적 책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희 몽골 봉사단은 의료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사막화 방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호했습니다. 경희가 제안한 캄보디아 농촌 개발 모델은 코이카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희인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2012년 경희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경희는 다양한 국가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여러 인증평가를 통해 전문 역량을 쌓았습니다. 국내 47연승의 위업을 달성한 농구부를 비롯해 체육대학의 각종 운동부는 남다른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국경과 지구를 넘어선 경희인의 도전도 올 한 해 지속됐습니다. UN, 유네스코, 지구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버클리 대학과 함께 달 탐사에 나서는 등 경희와 우주의 새로운 만남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의료기관도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탁월한 진료 임상연구에 건강한 토양을 마련하면서 의과학, 인문, 예술, 사회과학 분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전인적 암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교수진의 활약도 올해 크게 신장됐습니다. 경희의 학문적 성취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적 학술지가 경희를 주목했고 탁월한 논문과 저서가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학생들의 활약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각종 국내외 경연대회에 참가해 두각을 드러내면서 경희인의 역량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경희엔 이메뉴얼 월러스틴, 슬라보의 지젝, 프레드 달마이어, 피터 카첸스타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적 석학과 지도자가 내방했습니다. 인간과 문명, 정치의 미래를 논하며 21세기 대학의 소임을 되짚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경희는 올해 초 선포한 대전환의 화두와 함께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한 중장기 미래전략, 미래협약, 미래캠퍼스 건설을 기반으로 경희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더 높이, 더 멀리 날고자 합니다. 경희의 담대한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희의 길,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함께 꿈꾸고 만들어갈 경희의 역사입니다. 평화의 미래를 여는 경희, 학계 정상의 우뚝 선 경희, 2013년 경희의 새 역사가 이제 이곳 학술과 평화의 전당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이 비전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한창 내실을 기하며 미래대학의 기반을 다져온 우리 경희의 오늘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2013년 역시 더욱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경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조인원 총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총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목련 회의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의 희망을 그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설립자께서 지난 2월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평생 함께 해오신 우리 경희의 전통 학술과 평화에 관해서 그 의미를 되짚는 그런 인사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목련회의가 네 번째를 맞습니다. 올해 목련회의는 큰 주제로 열립니다. 학술과 평화입니다. 지난 2월 설립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기 위해 경희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학술과 평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그 전통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60여 년 전 만들어진 우리 대학의 교가가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교가 노랫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온화한 학술 연구, 온갖 노력 기울이자로 시작합니다. 후렴은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노래합니다. 노랫말이 만들어질 즈음 경희대학은 법학, 문화학, 정치학, 체육학 네 개 전공학과가 있었습니다. 수십여 명의 교직원이 불과 200여 명의 우리 학생들과 임시 판자 교사 5개 동 본관 건물 그리고 700여 평 남짓한 그런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피난민이 많이 모여 살던 부산 동대신동 그곳의 단출한 모습이 학문과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희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술, 체육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42개의 단과대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또 8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32,000여 재학생과 교수 1,450여 분, 또 교직원 500여 분, 70여만 평의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로 매우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세운 학문과 평화, 학술과 평화의 전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희는 이 전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600여 교수님이 경희에 합류했습니다. 매년 120여 분이 합류한 셈입니다. 올해로 1450여 분이 우리 경희에 학술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경희의 또 다른 소명, 학술의 공적 실천도 창조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50, 60년대 농촌 봉사와 사회운동, 70년대 이후의 평화운동과 세계시민운동, 이 역사와 함께 경희는 지난 5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활로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청년시민포럼, 최근 더 활기를 띠고 있는 UN, 유네스코, 또 세계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지난해 초 설립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글로벌 서비스코, 지구사회봉사단, 이 모두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경희인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학술과 실천, 이 두 수레바퀴는 다소 생소한 발전의 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하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학술의 공적 실천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더욱 가까이 해야 할 미래대학의 모습입니다. 2년 전에 하버드대학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그 해를 공공봉사의 해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취지는 구성원,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공적 실천을 더욱 활기차게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대학에서는 세계보건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소외된 아프리카, 남미 그런 지역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학제 간 연구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합니다. 올해 이 대학의 이사회에선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많은 세계적인 연구 실천 기관을 만들어서 인류가 안고 있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의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대학의 공적 실천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학술과 실천의 결합, 오랜 경희의 지향이자 학술의 내일을 선도하는 미래대학의 또 다른 가치일 것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청록별의 희망노래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을 수강하는 6천여 명의 학생들의 현장조사,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의 5개 단어를 수정한 우리 학생들의 사례, 친환경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그린 캠퍼스 운동 사례, 다양한 사례 발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실천 철학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고 봤고 또 느꼈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경연 이외에도 인간과 세상을 향한 뛰는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희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경희인의 열정과 노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킨스병,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연구활동, 케냐 치안을 돕기 위한 호루라기 제작,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벽화 그리기 이야기.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절임 사업. 짧은 시간에 미처 다 많은 사업과 봉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얼마 전 아마 우리 신입 내년도죠. 내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빗나갑니다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수시 입학 전형이 있었습니다. 왜 경희냐, 왜 경희를 선택했냐 하는 그런 질문에 지원한 학생 약 90%가 경희의 후마니타스 교육을 꼽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인문과 기초학문의 심화교육, 더 나은 자아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예비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63년, 경희는 학술과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여정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향한 염원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2012년이 저물어갑니다. 새해를 맞아서 경희는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미래협약과 미래전략, 며칠 후 착공될 스페이스 21, 우리 모두의 꿈, 경이로운 경이, 세계적인 경이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성원 모두의 뜻과 정성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올 한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큰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대학, 평화와 공영의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이 모두가 우리가 이룩해 나가야 할 경희의 담대한 미래입니다. 총장님께서 경희의 역사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경희가 있기까지 수고의 땀을 흘린 모든 경희 구성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목련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희대학교는 교육, 연구, 실천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학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구성원을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목련상 시상, 먼저 상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상은 우리 대학이 진행해온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구현과 교시 문화 세계의 창조를 위해 공헌한 구성원의 탁월한 업적을 치하하는 상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학 고유의 학풍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모두가 기리고 존중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우리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연말 목련회의 석상에서 수여됩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부문에 10분, 연구 부문에 4분, 실천 부문에 3분 등 모두 17분이 추천 접수됐습니다. 교내외 전문가 10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우수한 분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연구 부문에서
이동훈 교수님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목련상은 지난 한 해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창의적이며 탁월한 성취를 이룬 구성원에게 수여됩니다. 세 분야에서 글로벌 에미넌스를 지향하는 경희의 전통과 미래를 상징하며 각 부문의 탁월성은 개인의 성취, 대학의 긍지, 지구사회 공헌을 척도로 합니다. 목련상 수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활짝 핀 목련이 아니라 꽃봉오리로서의 목련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미래의 문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의 목련상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부문의 이동훈 교수님입니다. 그림 함께 보시지요. 이 교수님은 우주과학과 신설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하는 등 학과에 괄목할 만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2008년 WCU 사업 우주국방 분야 제1유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융복합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WCU 사업 책임자로서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미국 버클리 대학과 공동 개발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1기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과학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력을 보시면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우주탐사학과 겸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이며 WCU 달궤도 우주탐사사업단 단장 그리고 한국우주과학회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상자 소개를 마치고 목련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조인원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과 이동훈 교수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시는 동안에 따뜻하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문 시상입니다. 목련상 연구부문 이동훈 2012년 12월 21일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총장님하고 이 교수님 사진 포즈 좀 같이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교수님은 잠깐 그대로 남으셔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예로운 목련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사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수상의 큰 계기가 되었던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WCU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학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총장님 그리고 여러 보직 교수님들 또 많은 관련된 교직원 선생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다른 대학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희 구성원의 그런 학교 발전을 위한 아주 강한 의지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또 연구 스태프들
또 학생 여러분들 모두와 같이 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의 우주과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석좌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던 로버트 린 교수님께서 불행히도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와 사업단에 많은 애정과 기여를 하셨던 우리 린 교수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은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학교에 부임했을 때 당시 총장님이시던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고 조영식 학원장님께서 교수 채용 면접에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주과에 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가. 평소 때도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초창기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선진국에 비교해서 지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위성 연구를 우주과학과에서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희망이 이렇게 성사가 되어서 아주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를 대표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우주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그룹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파사데나의 과학자들만이 우주공간으로 위성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희도 위성을 우주로 보냅니다. 나로 발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와 같은 영역에도 앞으로 우리 이 교수님 팀과 경희의 저력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교수님께서 올해 목련상을 수상하셨지만 올 한 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경희 구성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목련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고 드릴 미래 전략과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 개발 사업은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희의 청사진입니다. 먼저 미래정책원장 우영재 교수께서 미래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원장 우영재입니다. 지난 2년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33쪽 분량의 문서인 미래전략 글로벌 에미넌스 2020이 수립됐습니다. 이제 그 취지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보다 더 멋진 대학을 만들자. 개교 50주년에 학원장님께서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버드보다 더 멋질 것인가? 참으로 많은 생각과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개교 60주년을 전후해 우리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학, 경이로운 경희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대학다운 미래대학은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합의, 그리고 상상과 도전이 바로 미래전략입니다. 미래전략은 학문과 평화를 두 축으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학문의 권위 재건, 소통의 학문 세계, 그리고 화학과 창조의 미래 사회를 핵심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2011년 2월 합동교무위원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이 자리 목련회의에서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금년 1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했고 수십 번의 설명회와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사이버냐 아니면 온라인이라 할 것이냐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3장 2절에 관한 수정 요청만도 30장이 넘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수립한 미래 전략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발전 계획들이 선택과 집중 방식이었다면 미래 전략은 연계와 강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계와 강화를 통해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미래 전략의 핵심 목표는 경희 교육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실천과 연결된 신학문, 신문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개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모든 학과와 전공이 참여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고 특성화와 또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하버드의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는 연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버드의 의과학과 인문사회 분야가 협력해 실천적 보건의료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은 공학과 인문사회, 예술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미래사회의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경희의 모든 의생명과학 분야가 서로 손을 맞잡고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융복합 교육과 연구, 대외협력을 통해 신의료문명을 창출하는 글로벌 헬스 선도기관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5개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모두 경희가 추구하는 학술과 실천의 지구적 공동체를 가시화하면서 세계적인 학술기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 5년 경희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잘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대학이 됐습니다. 연구 역량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미래 전략을 실현해 나가면 2020년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정상에 오르고 2030년에 경희는 세계 최정상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미래 전략은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대학다운 대학의 길이며 신문명의 길입니다. 미래 전략 글로벌 에미넌스 2020과 함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영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욕적인 미래 전략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지금 보신 경희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입니다. 이어서 재정사업위원회 최동주 위원장께서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사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사업위원장 최동주입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사업이 다음 주 28일 내 시작됩니다. 2007년 캠퍼스 종합개발사업이 추진구동단이 구성된 이래 구성원과 소통을 거듭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 학원장님께서 100년 앞을 내다보시며 수립하신 마스터 플랜입니다. 현재의 캠퍼스와도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원대한 포부를 품고 세계로 비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마스터 플랜 추진단이 구성되고 오랜 기간 수없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10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내외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2011년 사학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른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구성원과 참으로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서울 캠퍼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전통과 미래, 자연과 건축 미화, 그리고 지구사회가 창조적으로 만나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가운데 우뚝 선 원형 건물이 스페이스 21의 글로벌 타워입니다. 미래대학의 랜드마크입니다. 기존 캠퍼스 지형에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글로벌 타워는 우선 10층으로 시작하여 관련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20층으로 확대 증축할 계획입니다. 왼쪽의 삼각형 건물에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들어갑니다. 단과대학별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타워에 입주합니다. 현재 운동장 본부석 위치에 있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숙사가 들었습니다. 한의과대학 등이 들어서는 왼쪽 건물과 공공기숙사의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계속 수정될 예정입니다. 운동장 공사기간 중에 최소 규모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완공 후에는 월드컵 축구장 규모의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두 개의 기숙사가 추가로 신축됩니다. 1,100여 명에 수용하는 몰입형 기숙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1단계 공사는 2015년 7월에 완료됩니다. 이어서 신축 건물로 이전한 공간의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참 조감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앙도서관도 새로 짓습니다. 지난 5월 추진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국제캠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역시 서울캠퍼스와 함께 시작하여 2015년 7월에 동시에 마무리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그리고 종합체육관을 신축합니다. 국제캠퍼스는 1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현재의 공과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대학관 등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물론 2단계 사업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건물 레이어부 공간 설계는 계획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해당 단과대별로 그동안 준비됐던 공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디자인 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각 구성원의 소통을 거쳐서 설계해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멀티 오픈 스튜디오, 미래형 강의 공간, 세미나룸, 스터디룸, 실험실 습식, 교수연구실,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에 대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미래 의과학 경의의 상징인 경의의료원도 크게 달라집니다. 암센터 신설, 연구동, 병동, 외래, 의료원 전면 광장 등을 레노베이션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정 확보의 문제입니다. 발전기금, 각종 수익사업, 적립금, 저리의 정부기금 및 기체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15년 2학기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부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구성원 소통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오셨듯이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스페이스 21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D 동영상과 함께 새로운 캠퍼스를 보다 실감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미래대학 꿈의 캠퍼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은 최적의 학술, 실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인의 꿈과 희망, 열정과 의지를 담은 미래지향적 첨단 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의 기본 개념은 친환경 에코 캠퍼스, 역사와 전통, 과거와 미래가 살아 숨쉬는 캠퍼스, 지역과 지구사회가 호흡하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고황산 일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경희 캠퍼스를 서울 동북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본관과 중앙도서관, 평화의 전당 등 기존의 중심 공간은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글로벌 타워를 중심으로 한 신축 건물은 경희의 미래 비전을 표상합니다. 국제 캠퍼스는 싱갈호수에서 5개 체육시설, 공과대학, 외국어 대학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따라 자연과 건축미학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미래대학 꿈의 캠퍼스,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 서울 캠퍼스의 스페이스 21 1단계 사업은 글로벌 타워와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사이버대학, 그리고 세계 동해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들어서게 될 건축의 디자인 방향은 기존 캠퍼스의 보편적 가치와 본관,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의 시간대 위에 현재의 단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워는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경희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글로벌 타워에는 문화공연, 초청강연, 국제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멀티 오픈 스튜디오가 들어섭니다. 멀티 오픈 스튜디오는 전 세계 학술기관과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경희가 추진하는 지구적 학술, 실천 공동체의 센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타워에는 경희 사이버대학교가 입주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e-러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공기숙사 세계동에는 학생의 주거 공간과 더불어 북카페, 스터디룸, 세미나실과 함께 경희 고유의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국제 캠퍼스의 스페이스 21 1단계 사업은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종합체육관 및 5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과대학은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가치와 테크놀로지가 창조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외국어 대학은 인문학의 미학적 가치가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은 국제 캠퍼스 스페이스 21의 상징적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방적 공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 21 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은 각 단과대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물과 건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배려와 존중, 소통과 창조의 대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교육, 실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2015년 7월이면 경희가 새로운 캠퍼스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이로운 경희, 더 나은 문화세계를 향해 경희가
전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지금까지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공존하는 경희 캠퍼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경희는 캠퍼스만 아름다운 대학이 아닙니다. 캠퍼스보다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참으로 뜻깊은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 대학 초유의 전례 없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경희학원 설립자 고 미원 조영식 박사께서 개교 50주년, 100주년 그리고 경희의 영구한 미래에 보낸 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본을 최초로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설립자의 미래 메시지 원본에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64년 개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학원제 석상에서 설립자께서 행한 연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설립자께서는 미래의 경희 구성원들을 향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미래 메시지 원본은 지난 2월 설립자께서 타계하신 이후에 학원장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본은 한지의 붓글씨로 쓰여졌고 제책은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그 외에도 앙케이트 두 권, 연역사 두 권, 1964년 당시의 간부와 교수 명단 한 권 등 모두 9권의 책자가 발견됐습니다. 1999년 개교 50주년에는 설립자께서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설립자께서 타계하신 이후에 경희 구성원이 모두 처음으로 모이는 이번 목련회의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그분의 깊은 경희 사랑의 정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 그리고 인류 평화에 대한 헌신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원본을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설립자 고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교육과 평화에 대한 평생에 걸친 열정, 그리고 그 노고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던 미래 메시지 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파리 취지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동향, 인간의 이성과 행동에 대한 분석에 이어 경희학원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경희 정신과 경희가족 운동의 의미를 각별하게 강조하면서 후배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점이 되는 몇 대목만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시지 전문은 오늘 행사가 끝난 후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취지에 관한 학원장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뜻한 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에서입니다. 경희의 별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경희대학이 불과 십수년 동안에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합학원이 되었다고 하여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희대학이라고 합니다. 학원장님께서는 앞날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적수공권으로 오늘의 대경희를 만든 데 비하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손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비록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이 학원을 길이 여러분들과 같이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0주년, 100주년 미래 메시지 발효와 함께 진행되었던 두 건의 앙케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4년 당시 대학생들이 상상한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48년 전 앙케트에 답한 대학생 대부분은 해방 전, 그러니까 1940년대 초반 이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현재 60대 후반이 넘으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도 그때 그 동문들께서 저쪽 2층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오신 대선배님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 지긋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아마 그때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셨겠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지성이던 우리의 대선배님들은 21세기의 세계와 한국 그리고 경희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앙케이트는 1964년 7월부터 5개 단과대학을 모집단으로 1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설문에는 64년에 바라본 개교 50주년 및 개교 100주년 당시의 세계, 한국, 경희의 모습을 예측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37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8년 전 앙케이트 결과를 그 대표적인 것만 오늘과 비교하면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세계 정세의 전망에 관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8개의 질문 문항이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 또 그 당시 인류는 그 당시의 국제 정치 정세는 인간의 종교관은 또 어떤가? 이런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상에 관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한국의 지위는 어떠한가? 에서부터 결혼 연령의 적기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장님께서 정말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경희학원의 성장에 관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9개의 문항이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의 학풍, 경희가 낳은 인물형, 경희의 자랑, 학생수, 그리고 동문수, 중앙도서관 장서수, 이와 같은 문항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계정세의 전망에 관해서는 모두 8개의 문항 가운데 3개만 뽑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50주년이나 100주년에 모두 전쟁 발발 가능성을 예측한 분들은 2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칭할 만한 규모의 전쟁은 아직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발발해서는 안 되겠죠. 참고로 2005년 종전 60주년 기념으로 AP통신하고 일본의 교토통신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은 2005년도의 통계입니다. 미국인 60%가 세계대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일본인 35%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은 개교 100주년이 되는 그 시기에도 27% 정도의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셨는데 아마도 경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그게 열정을 쏟아온
그 낙관적인 전망을 이끈 견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가장 큰 세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인구 증가가 인구 문제가 가장 두렵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의 예측은 인구의 폭증으로 인해서 식량, 빈곤, 전쟁, 부패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999년에 세계 인구는 60억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올해는 70억을 돌파했어요. 불과 13년 사이에 10억이 증가한 것은 인류의 인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측했던 인구 문제에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도 포함되어서 인구 문제라고 답변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인구 문제를 그때는 가장 큰 이 핵심적인 어젠다로 보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류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인권이나 환경 문제는 그 무렵에는 제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국제 정치 정세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당시의 학생들은 지역 국가군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U의 출현을 보면 상당히 근접한 예측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소련 붕괴 후 세계 정치의 헤게모니는 미국과 중국에 있다는 분석이 다수의 동의를 얻을 듯합니다. 평화 유지, 구호, 환경 문제 해결과 같은 영역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의 역할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국제정세라면은 한국 사회 변화상에 관해서 8개의 질문 문항 가운데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통일이 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희망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의 위협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1912년 현재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100주년인 2049년에 통일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개교 50주년인 1999년과 100주년인 2049년에 국민소득을 물었습니다. 당시 앙케이트 분석에는 50주년에는 300달러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100주년에는 500달러까지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쳤습니다. 그때 이 국민소득 100달러의 최빈국이었으니까 이 정도의 전망밖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어떨까요? 6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정확하게 103달러였는데 9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9,770달러였습니다. 예상을 크게,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초과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11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2,400달러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결혼 연령이 언제가 적기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개교 50주년을 두고 예측한 결혼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날 결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두고 예측한 결혼 연령에 있어서 18세가, 낭낭 18세가 53%로 우세한 것은 다시 옛날의 조혼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예측입니다. 여러분, 과연 앞으로 조혼 풍습이 다시 올까요? 혹시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궁금한 대목입니다. 현재의 분석을 보면 2049년에 초혼 연령을 20세 이하로 예측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에 비추어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13년 전 우리 대학 개교 50주년 때 초혼 연령은 통계를 보면 남자는 29.1세, 여자는 26.3세였습니다. 지난해 2011년 통계를 보면 초혼 연령이 남자가 31.9세, 여자가 29.1세입니다. 만혼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결혼은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희학원의 성장에 관해서 아홉 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경희학풍이 낳은 인물형을 물었습니다. 당시 경희의 풍토에서 씩씩하고 강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강백한 실천가형의 인물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1999년의 실천형이 2049년의 지도자형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경희인이 사회지도층으로 승격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경희 출신의 인물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조사 결과는 실천형의 이미지와 신사형의 이미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 출신은 대개 다 신사더라.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사고 숙녀들이십니다. 예측대로 2049년에는 경희 출신 지도자의 이미지가 한국 사회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경희의 자랑이 무엇이겠는가? 그때 경희의 자랑이 무엇이겠느냐를 물었습니다. 동문의 사회 진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자랑으로 그 사회활동과 지위에 대한 대답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랑은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문항과 맞물려 있는데 명망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경희의 목표 중 하나죠. 경희의 자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동문의 사회활동과 지위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경희학원 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그때의 학생들은 개교 50주년이 되면 2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00주년에는 3만 명대의 가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2012년 현재 우리 학교 학생 수는 정확하게 3만 4,632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의 학생 수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자율적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측과 지금의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학문적 위치를 물었습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면은 한국 내에서 인류가 될 것이다. 100주년이 되면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예측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대학 평가 순위를 보면 경희는 한국종합대학 5, 6위에 이르러서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켜가고 있습니다.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여부는 인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데 따라서 판단될 것이겠지만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학은 충분히 국내 인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계대학 평가 결과에서도 최근에 전반적 추세는 상승 기조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경희동문의 사회적 진출이 가장 큰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시 앙케이트 분석으로는 정치계와 예능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능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모든 학과를 갖춘 경희의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 경희 출신의 사회적 진출은 이 보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졸업생 취업업종 비율을 볼 때 대략적으로 정치계 21%, 교육계 7%, 법조계 12%, 경제계 43%, 예능계 14%로 나타납니다. 예측과는 달리 정치계와 예능계보다는 경제계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다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우리는 이번 미래 메시지와 앙케이트의 원본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앙케이트 조사를 앞으로 경희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2년 뒤인 2014년은 개교 65주년이자 미래 메시지 발의와 앙케이트 조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4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5년 뒤인 2049년 개교 100주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7년 그때 경희 구성원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앙케이트 조사는 1964년 6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셨습니다. 사학과 60년대 초반 학번인 신용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사학과 60학번 신용철입니다. 마그놀리아 2012년 행사에 특히 개교 15주년을 회상하는 자리에서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1960년은 경희의 원년입니다. 그 해부터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입학하자마자 시간이 지나서 한국 정치의 원년 4.19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원년 5.16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64년을 계기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60년에서 64년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던 노트입니다. 노트는 입학하자마자 그 첫 시간부터 제가 필기를 했던 노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9회 학원제를 한 그 안내 책자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는 이렇습니다. 이 노트의 밑에 보시면 먼 쪽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밑에 신흥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60년이 경희대학교의 원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학하기 전에 이름하고 입학하고 나서 경희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노트에 수업한 날짜, 선생님, 그 당시 학기 시험을 봤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아주 뚜렷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64년이 우리 학원장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9회 학원제의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학원제의 내용과 앞으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황이라든지 그 밖에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이 자리에 가져 나왔고 이것을 우리 학교의 역사 기록원에 우리가 자료로서 그리고 역사로서 오늘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희의 교육, 문화, 역사의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고 또 역사가 함께 숨쉬는 훌륭한 장소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희 기록관에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역사의 기록으로 학교의 기록으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경제과 64학번이신 지홍장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1학년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64학번 경제과 출신 지홍장입니다. 오늘 64년에 경희 15주년 그 기념사에서 기념식장에서 이렇게 미래 메시지를 그때 작성하셨다는 우리 학원장님을 생각할 때 그 참 그 다정한 모습과 목소리 참 가슴 지금 뭉클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타계를 빨리 하셔서 가슴 아픕니다.
제가 64년도 입학 당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4년도 저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안 돼가지고 북한 또 필리핀보다도 더 못했고 우리 밑으로는 인도밖에 없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치가 계속됐었고 사회적으로는 6.3 데모 즉 한일회담 반대를 반대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데모가 끊이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경희대학교를 왜 선택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느 학교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린 생각으로 경희대학교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학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국민소득 100달러도 못 되는 그런 입장에서 타 대학교의 장학금도 뭐 욕심이 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보다도 제가 재학 시절 또 학창 시절에는 뭐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대학교는 틀림없이 명문 대학교가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우리 경희대학교를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참 저의 꿈이 50주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00주년이 앞으로 되기 전에 세계 명문대학이 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메시지와 앙케이트가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 모두에게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설립자께서 경희의 미래에 보낸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목련화 1절을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